닥친 대로 충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수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는데요.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이 비 소식이 참 반갑기는 하지만 이상기온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주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분들의 하루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힘들어서 저 하천에 못 들어가시는 분은 힘들죠. 미끄러운 거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다시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천 바닥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네.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여름철 풍수에 대비 하천 정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게 유속을 흐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걸 사전에 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봉사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19, 20, 21년 3년 동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 엄청나게 자랐거든요.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호우 대비 그 하천 정화운동,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수목, 잔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방재단원으로는 활동하게 되셨어요? 제가 산남동 통장협회장 하면서 이곳에 왔다가 지금은 통장을 안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율방재단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좀 꾸준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은 일하시다 보면은 좀 얻는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무지 행복하죠. 내가 조금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또 나 말고 다른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다면 가감이 해야죠. 봉사하는데 신문 들지만 이거 보고선 안 할 순 없죠. 해야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거죠.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된 하천을 보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도 장마철 걱정 없습니다.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